추위가 물러나고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남녘에는 유채, 매화와 같은 봄꽃이 개화하는 등 봄꽃 전선의 북상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라산과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봄빛이 넘실거립니다. 노란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활짝 핀 유채꽃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바다 건너 남해안에는 순백의 매화가 탐스럽게 폈습니다. 향기로운 꽃내음은 벌들을 유혹하고 사람마저 향기에 취하게 합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밀어내고 어느새 찾아온 봄이 반갑기만 합니다. 날씨가 바람도 많이 불고 많이 추웠는데 오늘 되니까는 날씨도 너무 따뜻하고 햇빛도 많이 나고 그래서 봄이 온 것 같고 참 즐기기 좋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봄꽃인 개나리와 진달래도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는 이번 주 제주도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 이번 주말에는 남해안까지, 이달 말에는 서울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화려한 봄꽃인 벚꽃은 2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은 28일, 서울은 다음 달 8일 개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달 중순 들어 낮 기온이 15도를 웃돌면서 봄꽃의 북상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YTN 김희두입니다.